반가반가 이 PD. 안녕하십니까. 우리 채 PD가 지금 휴가잖아. 리뷰를 할 건데 무슨 차 팔았는지 알아요? 아 대표님 뭐 비싼 거 파시니까. 진짜로. 뭐. 내가 제일 많이 판 차가 뭔지 알아요? 포르쉐. 아 포르쉐. 아우 아, 포르쉐 많이 팔았지. 단일 차종으로 제일 많이 파는데 뭘 것 같아요? 단일 차종. S클래스. 어 그렇지. 아우 오늘 S클래스 내가 리뷰하러 갑니다. S 좀 팔아봤어? 아 저도 S 좀 팔아봤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본 S는 팔아본 적이 없을 거야. 오늘 진짜 대박나는 S클래스인데 있잖아. 사람들이 하들짝 놀라게 내가 리뷰를 해드리겠어요. S클래스 리뷰하러 가봅시다. S클래스 팔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알던 S클래스가 아닌데요? 볼보 S클래스 90. 볼보의 S클래스. 와우 오랜만에 팔았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잔잔한 차인가요? 비싼 차인가요? 비싸죠. 얼마인지 알아요? 1억 조금 안 하죠. 아,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요? 그렇게 보여요, 이게? S90 그러니까 비싸 보이죠? 7,200만 원입니다. 전혀 공부 안 했는데, 이 미디, 그러니까. 차도 모르면서 차 팔잖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 큐피트의 화살. 내가 해줬어. 똑같아, 앞에 생긴 거는 좀, 옛날에는 디자이너가 싹 구려가지고 있잖아. 잘 안 팔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볼보가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엄청 잘 팔리고 있거든, 이거? 근데 지금 약발 다 했어. 이제 모델 체인지 될 때 됐어. 그럼 다음 버전에서 잘 되면은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휠도 있잖아? 계속 보잖아? 그럼 이쁩니다. 그래 계속 보면 돼. 계속 봐. 볼보의 시그니처. 무슨 색이에요? 호박색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박색. 인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하죠. 우드그린도 보니까 괜찮아. 여기다 BMW에 들어가는 모카 느낌 딱 나잖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요거를 프레임리스로 딱 만들었으면 내가 만지면 좀 욕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7천만 원대에서 이런 차가 없어 사실. 근데 BMW 너무 흔해. 그러니까 벤츠도 좀 흔해. 그래 이쁜 차 찾는 분들이 볼보를 많이 원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약발이 좀 떨어졌다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잘 팔렸어. 근데 지금은 바로 출고됩니다. 할인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할인 되는데 찾아달라 그러잖아? 못 찾습니다. 수당은 1% 나오더라고. 수당은 요 안에다 넣어놨어, 내가. 뒤쪽 라인도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요렇게 보잖아? 펠리세이드. 야, 되게 좋은 거 넣어놨다. 야, 이렇게 좋은 거 넣어놨네. 뭔지 알아? 외건. 와, 씨. 야. 여기 있잖아, 요 안에 수당 넣어놨다고, 내가. 수당으로 저기 캐리어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캐리어 비용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야, 이거 쿠션 두 개 드렸네. 야, 이 정도면은 출고용품 어때요? 보이게. 오늘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중국산 우산 주면서 더럽게 생기네. 이런 얘기 했더라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던데, 저거 서비스 안 주고 할인 많이 해주세요. 이런 댓글 다신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차 사러 올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 개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볼보의 S클래스 팔았습니다.